충동 영역으로 침강한다고 해서 충동의 의식적 실현이나 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심지어는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충동 영역의 원시성과 무의식성에 삼켜지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이 불안은 영웅 신화의 영원한 대상이자 수많은 금기의 모티브다. 본능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 위험한 10년의 어둠 속에서 의식의 빛을 지키려는 절박한 갈망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형은 충동의 상으로서 심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정신적 목표다. 그것은 모든 강이 굽이쳐 흘러들어가는 바다이고 영웅이 용과 싸워 이겨 획득한 상금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퀴즈가 나오죠. Psychologically, the archetype is an image of instinct. 그러니까 psychologically, the archetype as an image of instinct is a spiritual goal toward which the whole nature of man strives. 이 속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여기서 spiri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본다면 archetype, 원형, 그러니까 as an image of instinct, 본능, instinct는 충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냥 본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보죠. 본능의 이미지로서, 본능의 이미지로서의 아키타입, 원형은, 그러니까 본능의 이미지가 아키타입이다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의 이미지로서의 원형은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the whole nature of man, 여기서는 인간의 전인적인 성질, 전인적인 인간이 얻고자 하는 spiritual goal, 영적 목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적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정신적 목표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지, 영적 목표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영적 목표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본다면, 이 책 전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스피릿이라는 말을 그냥 정신으로 쓰고, 또 사이키도 정신으로 쓰고 소울도 정신으로 썼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하는데 저는 계속 그 부분에 의아심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이키하고 스피릿을 구별해서 써야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쓰고 있어서 아마 우리 번역서를 봐가지고 이 글을 읽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제가 봐서는 계속 이 혼란이 있는 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금 번역이 스피릿 자체가 그 다음 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사이키도 정신, 소울도 정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읽어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능과 이 아키타입, 이 원형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 대극을 이 아퍼짓을 무엇과 무엇으로 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가면서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죠. 어떻게 우리 결론 짓는 게 좋을지. 네. 원형은 충동의 형식 원리이기 때문에 파란색 안에 붉은색을 품고 있다. 즉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는 이 비율은 더 큰 파장 영역에 나타나는 잠재적, 즉 초월적 원형으로부터 충동을 유도해낼 수 있듯이 더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충동의 복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비록 비유하기는 하지만 나는 독자들에게 원형과 그의 대극 간의 내적 진화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이 보라색의 이미지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연금 투자들의 상상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자연의 비밀을 이와는 다른 적지 않게 생생한 상징, 즉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의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이 비유를 신물나도록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비유가 뒷받침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는지를 독자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게다가 위의 비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제기하지 않았고 답을 찾아보지도 않았던 문제, 즉 원형의 성질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원형적 표상과 원형 그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원형적 표상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기본 형식을 가리키고 있는 다양하게 변형된 형상들이다. 이 보이지 않는 기본 형식은 특정한 형식 요소들과 특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지만 이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고 그저 대략적으로 파악할 뿐이다. 원형 그 자체는 정신량 요소로서 정신적 스펙트럼의 불가시적인 자외선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원형은 의식 불가능한 것인 듯하다. 내가 감히 이러한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의식으로 인지되는 모든 원형적인 것들은 기본 주제에 관한 변이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다라 주제의 끝없는 다양성을 연구할때면 이 정황에 대해 가장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만다라에서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비교적 간단한 기본 형태가 다루어진다. 그러나 비록 만다라가 중심의 구조로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구조 속에 중심과 주변, 분리와 비분리성 등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원형들도 이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원형의 원래 본체는 의식 불가능한, 즉 초월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신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원형의 모든 표상은 이미 의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상이 나오게끔 동기를 부여한 어떤 것과는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이미 리스가 강조했듯이 정신적인 것의 본체는 무의식적이다. 모든 의식은 현상계에 속한다. 현대 물리학에서 알 수 있듯이 현상계는 객관적 현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 조금 멈춰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을 보죠. 이게 아키타입에서 formative principle of instinctual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에 의하면 본능적인 힘의 형성적 원리 혹은 조직 원리다. 이렇게 이제 instinctual power가 있는데 instinct는 에너지죠. 본능인데 이 본능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이것이 원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기 이원론이 있다고 한다면 기라는 게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는 기가 어떻게 흐르는가, 기는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흐르는가. 한쪽에서는 기라고 한다면 한쪽이 이라고 이렇게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충동이라고 충동을 그냥 본능이라고 해보세요. 좀 인스팅트가 본능이 있는데 본능의 파워가 인스팅츄얼 파워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조직되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형성 원리고 조직 원리다 이렇게 본다면 본능적인 파워의 형성이나 조직의 원리로서 아키타입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적외선과 자외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엔 여기서는 인스팅트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아키타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대극인데 어떤 인스팅트하고 원형 본능과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극이지만 또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원형으로부터 본능을 추출해낼 수도 있고 또 본능으로부터 원형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
본능적인 본능적인 힘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대한 원리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능적인 힘이 움직이는 원리가 여기서는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지만 프로이트 얘기를 조금 해보죠. 프로이트가 봤을 때 인스팅트라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동이라고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드라이브라는 용어는 결국은 인스팅트에서 나오는 얘기죠. 본능적인 이걸 심리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할때 보통 동물에는 인스팅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사람들의 우리 심리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그걸 우리가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드라이브는 소스가 바디로부터 온다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올로지컬한 부분, 우리의 신체적인 것으로부터 온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죠. 이게 프레셔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트 얘기에 의하면 이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에너지가 프레셔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인가 바디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이 우리의, 그래서 바디로부터 사이키 안으로 우리 심리 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몸에 있는 주로 프로이트가 봤던 성감대에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이 우리의 심리 세계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 신체와 정신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역동이다. 이렇게 드라이브라고 봤는데, 그럼 신체에서 발언을 했지만 이건 심리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죠. 바뀌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에임이 있다는 거. 성적 욕동이라고 치면 성적 욕동은 어떤 만족을 얻고 싶은 욕동이죠. 어떤 그런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어느 대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 대상과, 그러니까 object와 aim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떤 본능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리비도라고 이제 얘기를,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심리 기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심리 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인데, 이 역동은 그냥 단순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다. 뭐 이렇게 프로이트의 역동 이론을 이해를 한다면, 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대상과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unconscious fantasy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래, 이게 여기서 이미지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융은 어떤 면에서 이걸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본능의 형성 원리 혹은 조직 원리다. 그 본능이 어떻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본능이 발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길잡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미지와 함께, 그 역동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동은 어떤 아키타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떤 아키타입으로부터 오는 상들과 이미지들과, 그래서 이미지와 어떤 역동, 인스팅 본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원형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론이긴 하지만, 프로이트 이론 속에서 그쪽에서는 어떤 unconscious fantasy가 어떤 역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성적 욕동이다, 공격적 욕동이다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가 없이 이런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싶을 때이 역동이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이 에너지를 인도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개념과 거기서 표상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구별하고 있죠. 아키타이펄 레프레젠테이션스, 그러니까 원형적 표상이라고 할 때, 이건 이미지스나 아이디어스를, 그러니까 원형적 표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관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이디어스로. 그래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하고 똑같죠. 본능도 우리가 눈에 볼수 없죠. 눈으로 볼수 없는 것, 본능으로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본능 파생물을 통해서 본능을 이해한다고, 역동 파생물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아키타입 자체도 아키타이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드러난다는,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가 본능의 존재를 알수 있는, 여기서는 아키타입, 원형의 존재를 알수 있는 거, 원형으로부터 파생되는 파생물. 이거, 그 원형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지나 어떤 관념들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상들이나 어떤 관념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키타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키타입 원형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원형과 원형의 표상을 구별하자. 원형적 표상과 원형을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은 프로이트 이론 속에서 우리의 역동과 역동 파생물을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론으로 보여요. 그런데 프로이트 이론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역동과 이 역동에서 오는 역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 아브젝트와 에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본능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본능의 개념이 여기서는 쪼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두 가지로. 프로이드는 이 역동의 개념 속에 거기에서는 에임과 아브젝트 그리고 프레셔, 소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역동 자체가 다양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는 원형으로 쪼개는 것 같은, 이론적으로는 저한테는 프로이드가 하나로 소화하고 있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원형이라는 개념을 놓고 한쪽은 역동이라는 개념을 혹시 사용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클리어하지 않고 이 논문 자체가 어떤 융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계속 사유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83쪽에 가면은 나는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분류하고 인과적이고 기능적인 연관관계를 훌륭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자연과학을 훨씬 넘어서 철학, 신학, 비교 종교학과 정신사의 영역에 이르는 사색의 그물망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아주 자연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지금 접촉되는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게 됐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도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사유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론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한 것들이 많을 텐데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그러면 그 원형이라는 게
아키타입이라는 게 원형이라는 게 융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드러난 게 표상이라는 거죠, 교수님. 예, 그것이 원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말하자면 네.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죠.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표상은 이미지나 관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키타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키타입으로부터 도출돼 나오는 여러 가지 상이나 이미지나 관념 자체를 보고 아 이게 원형이 있구나. 그 마더 말하자면 어머니 원형이다. 아니면 어떤 철학자의 원형이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상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우리 흔히 좀 뭐 저도 특별히 이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인류 정신사적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뭐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다르지만 정신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공통적이 있는데 그게 원형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 속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이미지화 되는 것들을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정신사적인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어떤 약간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비슷하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원히 어떤 우리 정신사적 속에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드러나는 어떤 틀이다. 어떤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융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그 이전의 전통 속에 있는 여러 개념들 속에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이론이 꼭 융식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정신분석을 했지만 원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쪽의 본능 이론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 대로 본능은 그냥 단순한 본능이 아니고 그 속에는 어떤 컨텐츠가 있다. 뭔가 대상지향적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럼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쪽에 본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고 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본능 이론에서 프로이드가 소화하고 있는 것을 융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원형과 본능이 사실은 굉장히 대극을 이루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융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융이 꼭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융이 정말 융의 이론이 융이 생각했던 것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해석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 보니까 융이 말하고 있는 원형이라는 게 그냥 어떤 뭐 본인도 그걸 원형을 본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의 성질에 가까운 것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면서 의식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의식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거의 무의식의 본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단서가 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어떤 에너지가 있고 방향이 있다. 그런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가 존재한다는 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물리에서. 용도 물리학을 갖다가 이야기 꺼내는데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힘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런 힘도 될 수도 있고 또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그 막강한 힘은 존재하는데 막상 쳐다보면 안 보이고, 근데 방향은 있고 분명히 작용은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융이 그런 물리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원형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가 본능이라고 말한 거나 융이 말한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융이 말하는 속에서는 그냥 본능을 충동이나 이런 걸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신비한 힘과 같은 어떤 존재의 에너지처럼 보기도 한다는 거. 그런 것으로 되니까, 그거를 어떤 각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 어떤 문양으로 표현했을 때, 뭐 만다라라든지 뭐 다른 문양들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지, 원형이 그걸 표상에다가 아니라 원형에 대한 느낌들을 표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좀그 아키타입 쉬운 거죠. 원형은 원형으로 우리가 흐릿하게밖에 알수 없다 해요. 그런데 그 원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원형적 표상은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원래 사람은 어떤 사람의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둘이 각자 각각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 사람의 아키타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평균적인 하나의 사람을 아키타입이라고 할까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많은 파생물이 있는데 그 파생물의 밑바닥에는 원형이 있다. 마치 플라톤이 동굴에 있는 사람이 벽면에 그림자가 비추는데 우리는 그림자만 본다고 하는 개념하고 비슷하죠. 근데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원래의 그 존재는 똑같은 사람인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정신량이라고 하는 게 사이키까지 않다는 얘기. 조금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가 보면 정신량이라고 하는 건 사이코이드라고 표현했을 때 사이키간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량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이키간 영역 밖이다. 그런데 아까 적외선과 자외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 생물학적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정말 본능, 순수한 본능의 영역에 이르는데. 본능적인 거, 그 영역은 우리가 심리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사이코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는 볼리션 혹은 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지나 자유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심리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융은 그렇게 보고 있죠. 사이키카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선택 자유로운 프리덤 오브 초이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영역이 바로 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능은 어떤 아까 얘기대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도 어떤 프레셔예요. 어떤 프레셔인데 에너지가 실린 어떤 큰 신체로부터 발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심리 기구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원래 순수한 본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동물은 그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죠. 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 보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동물에게 이고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없는 건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돼 있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이 프로그램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된 역동을 느끼지만 그 역동을 그대로 실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진 영역이 사이키간 영역이다. 심리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의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은 사이코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심리적인 과정과 정신량 과정이 다르다 보는데 여기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어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주파수 단위로 친다면, 너무 낮은 주파수에 있는 것, 그리고 너무 높은 주파수에 있는 것, 그래서 너무 낮은 주파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양극 심리적인 것 밖에 있는 것은 사이코이드, 정신양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한쪽은 우리가 의식, 너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아직은 자극이 양이 적어서 아직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어떤 바로 생물학적인 부분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본능에 가까, 본능에서 물리적인 생리적인 화학적인 것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지가 없는 영역이다 보는 게 가장 본능적인 영역인데, 또그 양극단의 가장 상위 층에서는 어떤 자유의지, 여기서는 본래부터 자유의지가 없는 곳인데,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이게 본능, 그러니까 여기 사이키간 영역에서는 어떤 본능적인 것이 영향을 계속 미치죠. 본능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 본능적인 영향으로부터 본능적인 영향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척할 수도 있고, 그걸 변화시킬 수도 있어. 여기서 우리가 보통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본능적인 게 있지만, 이것을 중립화해서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승화라는 개념이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성적인 욕동인데, 그 바로 성적인 대상이나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혹은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욕동이 올라왔는데, 공격적인 것을 실제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공격적인 욕동을, 오히려 이 사람은 훌륭한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속에서 FBI 요원이 돼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이 공격성을 사용한다. 이런 사회가 용납하는 승화된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임이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키간 영역인데, 이두 가지가, 그래서 욕동에 영향하여 있지만 자유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을 사이키간 에어리어라고 한다면, 어느 영역에 가면 이 욕동의 힘이 사라지고, 어떤 프로세스는 일어나는데 욕동의 힘도 사라지고, 그리고 자유의지도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 우리 마음에. 이걸 여기서 스피리추얼이라고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사이킥한 것, 그리고 인스팅추얼한 것,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것을 구별해야 인간의 마음을,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우리가 심플하게 스피리추얼, 사이킥하다는 것 밑에 있는 본능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 이것을 다 아우르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객관적 현실은 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요소들에 근거하는 수학적 틀을 필요로 한다. 심리학도 이러한 보편타당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관찰의 대상인 정신이 이미 객관적 현실의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정신의 이론은 정신의 양을 측정할 잣대가 없기 때문에 수학 공식으로 가정해 볼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 성질, 즉 형상을 갖춘 구체성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상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무의식적 상태나 과정에 관한 진술의 타당성이 학문적으로 증명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없다. 우리가 원형에 관해서 진술하는 것도 의식에 속하는 예증이나 구체화다. 우리는 원형을 달리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원형을 말할 때그 자체는 분명히 볼수 없으나 작용을 하는 것, 예증, 즉 원형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이와 아주 비슷한 경우를 물리학에서도 볼수 있다. 물리학에는 그 자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 성질에서 특정한 모델을 유추할 만한 효과를 갖고 있는 작은 부분들이 있다. 원형적 표상, 이른바 모티프나 신화소
등도 그와 같은 구조에 해당된다. 모티브나 신화적 요소 등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비관조성의 존재를 가정할 때 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요소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비관조적 크기가 동일한가 또는 동일하지 않는가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심리학에서 관찰을 근거로 간조될 수 없는 정신량 요소의 존재가 가정될 때 심리학은 마치 원자 모델을 구하내는 물리학과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때 부정적 특징을 표현하고 종종 비판받는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오류를 심리학에서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가장 작은 질량의 입자들을 오래전부터 주어진 원자라고 지칭함으로써 마찬가지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자가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듯이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의식도 단지 그 무의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리학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관찰자의 성질에 관해서 언급하지 못하면서 관찰자의 현존의 확인 이상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도 다만 정신의 물질에 대한 관계만을 암시할 뿐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어떤 무의식도 단지 무의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애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자 이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스 시대의 자연 철학자들이 원자학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애텀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그 개념을 현대에 와서 원자 이론으로 가져왔죠. 분자 원자 이론으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봤는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자 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이 뭐 소립자, 전자, 양자 뭐 여러 가지 개념들 난 지금 기억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전에 더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원자 속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속에 우주가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래 물리학에서 기본 단위라고 했던 것이 시간 지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원자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요소가 있고 또 그것이 기본 단위로 나왔더니 그 속을 또 들어가 보면 더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주인 줄 아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망원경의 성능에 따라서 우주는 계속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첨성대를 만들 시절에도 천체도가 있었겠죠. 이 하늘의 별자리 다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별자리 이론을 소화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과학 쪽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세계도 현미경의 배율이 높아짐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는 세계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러프한 거죠. 근데 의식의 전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의식이 어느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광도의 의식이 있다. 무의식도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 자체도 이렇게 다양하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 전체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본다고 의식이나 무의식을 정신현상으로 한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뭐라고 명명할 건지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식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여섯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열 가지로 나눌 수도 무의식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편의상 각자들 나름대로 이론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도 단지 무의식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또 했었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은 또 서로가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통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단지 의식, 무의식 전체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의식 하이픈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해해서 보고 싶지만 분해해서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걸 전체로 봐야 된다 하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해해서 또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통합적으로 함께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여기서 이론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깊은 언더스탠딩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좌절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정신과 물질이 하나의 그리고 같은 세계 안에 포괄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으며 결국 둘다 비가시적인 초월적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라는 사실은 가능성 있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개연성마저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로는 동시성 현상의 인과적인 연관 없이도 비정신적인 것이 마치 정신적인 것처럼 또 정신적인 것이 비정신적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향의 생각을 증명해준다. 우리는 현재 지식으로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 간의 관계를 두 개의 원초의 끝이 연장 없는 점, 즉 원래의 0점에서 맞닿고 있거나 또는 또한 맞닿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작업에서 나는 원형적 현상을 정신적 현상으로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표현되거나 탐구되는 자료들이 거의 표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안된 원형의 정신양 성질은 과거의 표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본질에 관한 더 일반적인 논쟁에서 그리고 정신의 경험적 개념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불가피하다고 느껴지는 개념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융이 우리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융이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원형적 현상을 아키타이펄 피노미나를 그냥 뭘로 얘기를 정신적 현상으로 다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사이킥이라고 하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사이킥 현상으로 다뤘는데 쭉 계속해서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건 사이킥한 게 아니고 사이코이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키타입 자체는 사이코이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키타입 자체에는 사이코이드 네이처에서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거기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본능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본능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이라고 할 것인가? 마치 어떤 설명을 융의 설명을 듣다 보면 밑바닥엔 본능이고 그 위에는 어떤 아키타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럼 이게 대극인데 사실은 또 아키타입 자체가 본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수미일관한 설명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아키타이펄 피노민을 설명할 때는 지금까지 심리적인 현상으로 여기 원형적 현상을 설명해 왔는데 지금 다시 정교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사이킥한 현상은 어떤 면에서 거기서 아키타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원상으로부터 어떤 상이나 그 이미지나 아이디어스가 이쪽에 의식화됐다고 한다면 이건 사이킥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원형으로부터 오는 파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이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아키타입 자체의 성질은 아키타입 자체는 사이코이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을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깊이 한 것일 뿐이지 이두 가지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앞서 설명한 게 아키타입과 아키타입을 어떤 이미지나 아이디어스 혹은 아키타입을 피노미널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원형이 있고 원형으로부터 나오는 파생물을 있는데 이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설명했고 이게 모순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납득하건 납득하지 않건 이게 융의 얘기니까 그 다음으로 가보죠. 82페이지. 네, 82페이지입니다. 정신적 적외선, 즉 생물학적 충동심이 서서히 생리적 생명 과정으로 그리하여 화학적 물리적 조건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정신적 자외선, 즉 원형은 한편으로는 생리적 고유한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정신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정신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게 된다. 생리적 과정도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정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만한 존재 형태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단지 정신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논쟁을 당연히 원형에도 적용해야 한다. 원형 그 자체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원형의 성질은 그 주된 작용에 따라 카이스트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내가 정신의 현상학에 관해 쓴 글에서 구체화하고자 했던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으로서 정신 영역 저편에 존재하는 원형의 위치가 규정됨직하다. 그 위치는 직접적으로 물질적 유기체에 뿌리내리고 있는 정신양 성질로서 물질로 넘어가는 다리를 이루는 생리적 충동의 위치와 유사하다. 정신과 물질은 원형적 표상과 충동 감각에서 정신과 물질은 정신적 층위상에서 서로 대립된다. 정신이나 물질 모두 심원의 영역에서 의식 내용의 특징적인 성질로 나타난다. 둘다그 최후의 성질에서 초월적, 즉 비관조적인데 그 이유는 정신과 그 내용은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유일한 진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여기 내용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가이스트라는 표현이 나왔죠. 갑자기 지금까지 정신 얘기하다가 가이스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가이스트를 아마 영어로 번역해서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신이나 물질 마지막에 보시면 정신이나 물질 모두 심오는 영역에서 의식 내용의 특징적인 성질로 나타난다. 여기서 정신과 물질과 심오는 구별하고 있죠. 제가 영문본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 In archetypal conceptions and instinctual perceptions, spirit and matter confront one another on the psychic plane. 여기서 스피릿과 그리고 matter가 psychic plane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미 번역한 걸로 하면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죠. 정신적인 영역에서 만난다. 근데 여기서 시모넨이라는 용어를 갑자기 썼어요. 여기서 시몬의 영역에서 정신이나 물질 모두 시몬의 영역에서 만난다 했는데 지금까지 사이키를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피릿을 정신이라고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영어 원문에서 여기서 시몬의 영역이라는 걸 사이킥 플레인이라고 봤어요. 심원의 정신의 영역 혹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만난다고 보는데 이게 그 만나는 것은 스피릿과 매터가 만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정신과 물질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정령이나 영혼과 물질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제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이 스피릿을 우리말로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 속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게 스피릿 그리고 사이키 인스팅트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매터 앤드 스피릿 이런 개념들을 유익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번역본을 참조하시지만 영문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영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논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융심약이 아주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존 번역서가 어떻게 번역을 했건 우리나라로 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내용만 가지고 소화하기 그래 지난번하고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 좀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할때 이건 정령주의라고 해서 여기에 만약에 스피릿이라고 번역하면 이 스피릿은 크리스천 스피릿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가드라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대문자 가드가 아니고 여기서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모든 물질에 정령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피릿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범신론적인 그런 스피릿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영역은 어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는 본능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 못하죠. 어쩌면 본능 스스로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본능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우리 본능의 영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도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영역을 혹시 스피릿이라는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민하면서 드린 질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느끼시는지 우리 같이 잠깐 나누죠. 보통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철학에서도 스피릿을 다루고 있을 때 보면은 이 물질 세계와 좀 뭐랄까 이 대극을 이룬다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물질 세계를 무생물이라고 한다면은 무생물에 대한 거라면은 스피릿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물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게저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제 그 차이가 스피릿이고 그 정신이 움직이는 정신이냐 고정된 정신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그냥 상태 그냥 어떤 그 존재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말하지만 정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이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다이나믹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작용할 때 그거를 스피릿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다분히 보면은 융이 어떤 물리적인 개념들을 상당히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융이 물리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어차피 융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융이 말하는 그 거기서 보면은 다분히 물리적인 것을 말하면은 숫자로 말하면은 스칼라라고 말하는 거랑 벡터라고 말하는 거랑 그두 개의 구분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두 개는 같이 있으면서 대극을 이뤄가지고 스칼라라고 말하는 스칼라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느 가치라고 말한다면은 벡터라고 한다는 것은 방향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역동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칼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것이 작은 힘이라도 벡터가 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다른 벡터랑 만났을 때는 일이 더 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 벡터가 만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상상도 못했을 만큼의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벡터에서 생기는 건데 다분히 융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싹 스며들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융 얘기들은 굉장히 자연각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영성적인 것 다른 굉장히 사회학적인 여러 광범위한 영역으로 결국은 결론이 가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죠 지금. 그러니까 본능 인스팅트가 있다는 거는 그 고정된 값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융이 원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방향과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두 개가 이렇게 팍 만났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원형과 원형이 만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형과 원형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힘,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심리학에서 치료자와 환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본능과 본능에 대한 그냥 무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융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방향과 에너지가 있는 원형과 원형의 만남이 되었을 때그 사이에 뭔가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사견적인 얘기들이 속에 같이 있어서 쉽지 않죠? 예, 오늘 내용이 저는 특히나 더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예.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이 문장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는 너무 어려운 깊은 내용들이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한 거예요. 네,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개념이 잘안 서서요. 아직 그 본능과의 구별이 어렵다. 그래요. 본능과 구별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이트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건데 이게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어떤 무의식적인 모든 인간의 체험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모성 본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본능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원형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얘기했죠. 본능적인 것을 띠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원형도 동물의 어떤 본능적인 행위에까지 연결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본다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거의 본능이죠. 근데 이걸 또 원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능과 원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한 인간의 본능은 또 이와 동일하진 않죠. 동물적인 거 하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죠. 근데 그래서 본능 자체는 있는데 그 본능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는 얘기죠. 선택이 그게 목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는데 동물이 가진 본능하고 인간이 가진 본능에는 목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인간이 가진 거는 목표 지향적이나 목적 지향적인 본능이라 한다면은 동물들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의 본능을 그 수준에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면에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한다면 목표나 우리가 에임, 그 목표하고 대상이 있는데 목표와 대상 자체가 원래 그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고라는 것을 만나면서 이고의 기능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승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어떤 이 에너지를 뺏어서 이고가 쓴다는 개념, 중립화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동물적인 어떤 이런 본능이 있지만 이 본능 자체가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해요, 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미새가 그 둥지를 만들고 새끼에게 모이를 갖다 주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게 태초의 시간부터 반복된 본능적인 그렇죠. 어떤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게 결코 학습해서 된 행동이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죠. 예. 그러니까 본능은 바로 그렇게 원형과 뿌리를 같이 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그렇게도 생각하는, 그게 그래서 같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원형을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지만 이 융식으로 얘기하면 본능이 있고 본능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떠면 원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본능이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그 본능의 흐름 자체 본능의
본능의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그 가이딩 프린시플이 어떠면 이게 원형이 아니겠느냐. 그 원형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스라고 한다면 이미지나 아이디어스에 맞게 이 본능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충동적인 측면도 그렇죠. 있고요. 예. 또 한편 거는 또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갖고 태어난 어떤 인간 근데 그거 정신적인 자체가 충동이라고,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타고난 거예요. 인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타고난 것인데 그 타고난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적으로 파악한 어떤 견해 같은 거, 인간이 그런 게 이제 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삶에서 그 어떤 생활을 해갈 때 그거를 이제 본능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까? 그거를 성품이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발현되는 거잖아, 어떻게 네. 보면. 우리를 통해 발현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내 나의 그냥 어떤 의식적 선택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본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본능이 사람들에게 실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본능에 거의 각각에 살고 어떤 사람은 본능을 억제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본능을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본능대로는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본능이라는 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특별하게 그 어떤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거라고도 할수 있고, 또 원형이라는 거는 뭐랄까, 그 특유의 어떤 여러 가지 성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성품을 형성하는 거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 성품을 형성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원래 형태. 틀 같은 거라고 그렇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원래 형틀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네. 원래 하나의 그 원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우리는 마치 그 형틀에 걸맞는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근데 제가 예, 말씀하세요. 네. 본능과 원형을 떼어놓고 구분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이융 선생님께서 이걸 분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분의 얘기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 한 가지 이제 제가 헷갈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모래놀이 치료에서는 상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꿈도 그렇고, 그렇죠. 예. 꿈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가 꿈에서 도마뱀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도마뱀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쫙그 상징 사진에서 사전을 통해서 막다 이렇게 긁어서 모아요, 내용을. 그리고 나서 그얘 성격은 어떻고 도마뱀은 어떤 특징이 있고 뭘 잡아먹고 얘가 몸순하냐 뭐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내 꿈속에 등장하는 도마뱀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말하자면 어떤 보편적인 어떤 도마뱀이라고 하는 어떤 뭐 집단 무의식의 어떤 영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개인 무의식에서 그 도마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많은 해석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어떤 게 있지만 우리 정신 속에 무엇이 있지만 그게 나한테 와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융은 아키타입은 그대로 있고 아키타이펄 피노미는 혹은 아키타입으로부터 오는 파생물이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원형과 원형 파생물을 구별하고 있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선보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융을 우리가 좀 천천히 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에서 우리의 사유를 우선 넓혀야 융을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저런 사유의 틀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오던 틀들을 우리가 본능이면 본능 하나로 생각했던 것을 이 개념을 넓히면서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원형 본능 물질, 정신 이런 어떤 대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융은 어떻게 소화했고 우리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숙고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보죠.